이건 이제 삼겹살 조림이고요. 이건 이제 소고기 샤브 샐러드입니다. 드레싱은 깨를 사용해서 아주 고소하고 이렇게 상큼하게 만들어 부어서 드셔야 되고 따로 곁들여서 드셔야 돼요. 만들기는 복잡해도 만들어 놓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드시죠. 팍팍 드세요. 그만. 안 돼. 나 오늘 처음 웃은 거 알아요? 웃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래도 여전히 인사하는 건 아직 어렵네요. 예. 아, 오늘은 이제 고기에 관련된 요리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오늘 첫 번째 요리의 주제, 예,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우리나라 그래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삼겹살입니다. 일단 모든 이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끓는 물에 넣었을 때 살이 단단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단단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기 육질이 점점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러워지는 타이밍이 언젠가 그거를 이제 딱 캐치하는 게 바로 요리지요. 네. 삼겹살은 덩어리로 준비하세요. 덩어리로 준비하시고 보통 이제 연골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연골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푹 삶을 거기 때문에 이 연골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 껍데기는 굳이 안 벗겨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부드럽게 삶아질 거니까요. 이것도 맛의 한 요소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 사이즈로 자를게요. 자, 이렇게 고기를 자르신 다음에 돼지고기를 굽겠습니다. 구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이 껍질 부분 아주 노릇하게 구워서 이 껍질 층에서 날 수 있는 그 잡내를 날리고 좀 더 이제 고기의 구수한 맛을 더 살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껍데기 쪽이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각 면을 코팅해 주시면 됩니다. 코팅입니다. 코팅 수준에서 멈추시면 돼요. 어차피 물 속에서 다시 삶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구워진 고기는 체에 받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자, 요 과정은 돼지고기가 이제 구워지면서 이제 겉면에 이제 묻어있던 이제 맨 처음 나온 그 좀 냄새가 날 수 있는 기름들이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갑니다. 이렇게 구운 돼지고기는 이제 1차 조리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부드럽게 삶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삶을 거냐면 밥에다 삶을 겁니다. 밥. 밥으로 삶는 이유는 물에 삶는 것보다 그 밥에 삶는 것이 이제 온도를 훨씬 더 높게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삶을 수 있어요. 물을 이제 넉넉히 준비하시고 이제 남은 밥을 정량 풀어줍니다. 물에. 이런 밥에 삶게 되면은 이런 고기가 가진 그런 기름기를 아주 적절하게 이 밥이 빼줍니다. 삶아지면서. 아주 옛날 방법이에요. 여기에 넣고 싶으신 이제 뭐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거를 넣으시면 잡내가 더 확실하게 제거가 되겠어요. 저는 오늘 생강과 모래가 있다고 하는 파만 넣고 삶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그 요리 고서를 찾아보다 알았어요. 요런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 삶아지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거기에 이제 곁들일 감자, 그러니까 메쉬드 포테이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감자는 이제 껍질째 삶을 건데요. 통째로 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4등분 정도로 나눠서 삶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떠오르는 거품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불은 이제 중불로 줄여서 보글보글보글 계속 끓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 상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격렬하게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조용히 이렇게 끓어오르는 상태가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팍팍팍팍 끓어오르면 고기가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고기가 모양이 망가져요. 부서지고 흐트러지고 중간중간에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고기를 들어서 꼬치를 이렇게 꽂아보세요. 꼬치가 쑥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게 익히시면 됩니다. 기름 쪽에는 뭐 그냥 쑥 들어가고요. 살 쪽을 이제 부드럽게 익히게 되니까 이제 고기가 다 삼겨졌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건 자, 요 밥에 담근 채로 그대로 차가워질 때까지 식힌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고기가 이 밥 속에서 굉장히 이제 남은 열로 인해서 더 부드럽게 삼겨져요. 저 오늘 시간 관계상 밥알은 가능한 뜨지 마시고 이 밥알은 지금 요리에 필요 없는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압이 센 물에 직접 이렇게 씻으시면 고기가 망가져요. 부서지니까 물을 받아서 천천히 흔들어 씻으세요. 이제 지금 저는 냄새가 나는데요, 고기의 구운 내가 확 나요. 지금 저한테는 이제 돼지고기를 삶을 양념을 만들게요. 물을 700cc 붓겠습니다. 맛술 청주 100cc, 간장은 일단 80cc, 또 설탕 50cc. 오, 곁들일 야채들, 샬롯이죠? 샬롯. 샬롯을 통으로 졸일 건데요, 같이 넣고.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너무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익으면서 이렇게 다 펼쳐집니다. 따로따로 놀게 되니까. 이렇게 통으로 삶으실 때는 십자로 그냥 칼집만 넣어주세요. 이 십자로 칼집 낸 사이로 이제 열이 들어가서 속까지 잘 익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댁에서 하실 때는 그 크기가 균일한 샬롯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자가 다 익었으니까요, 감자를 일단 내리겠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는 페이퍼 타월을 사용하시면 편하죠. 놓으시고 쉽죠잉? 감자를 내리는 법, 행주를 적시고 주걱을 잡고 누른다. 쉽죠잉? 그러면 완성. 감자를 이제 채 내리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00g만 사용할 겁니다. 버터 50g. 버터를 하나씩 넣으면서 부드럽게 익힙니다. 감자는 이제 버터를 다 섞었고
이제 이 국물을 조금 더 졸여서 이 국물을 쪽에 넣어서 간을 할 겁니다. 감자도 맛있고 버터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으면 다 맛있겠죠. 돼지고기는 이제 다 졸아졌으니까요. 이제 감자를 완성하겠습니다. 감자는 불에 익히면서 돼지고기 그 국물 150cc 중에 일부를 넣고 잘 개주세요. 국물이 사라졌으면 또 그래서 이런 액체를 넣을 때는 수차례 나눠서 넣는 게 좋아요. 어차피 오늘 이제 돼지고기에 이 메시드 포테이토를 곁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소금을 넣는 것보다 그 돼지고기에 국물 넣어서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선택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잘 못하는 그 양식풍의 양식은 아니지만 좀 여태까지 안 담아본 형태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안 들어. 되게 좀 유치하네요. 이건 이제 크레숑인데요. 이거 이제 삶은 돼지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거는 그 돼지고기 약간 느끼한데 요 크레숑이랑 같이 먹으면 그 느끼함이 싹 사라집니다. 삼겹살 조림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콩을 주제로 세 가지 요리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간장 베이스 이제 병아리 콩 조림, 이거는 콩비지 조림, 이거는 두부 깨무침. 각각 다 다른 재료 그리고 다른 맛으로 간을 한 거니까 아 경험해 보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다음 거 드죠. 아 이런 맛이에요. 그냥 어느 재료를 드셔도 상관없어요. 짭조름하기 때문에 흰밥이랑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짭조름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밥 먹을 땐 밥만 드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총 콩 요리를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버터 풍미가 확 느껴지는 그런 콩비지 조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퍼! 쇼! 호! 자, 요 콩비지 조림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곤약이 있는데요. 곤약은 근데 아주 독특한 냄새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맡아보면 이제 냄새가 좀 콤콤하죠. 이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곤약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줘서 그 냄새를 빼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을 평평한 접시에 깔아주시고 빈틈없이 이렇게 소금을 문질러 놔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묻혀놓으면 곤약이 이제 땀이 납니다. 그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스 그 껍질을 벗기실 때는 총 길이의 3분의 2 정도만 벗기시면 돼요. 아까우니까 최대한 껍질만 벗기는 느낌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데치겠습니다.
당근. 모양은 상관없어요.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당근을 데쳐내겠습니다. 닭다리살은 작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닭고기가 준비됐습니다.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 곤약에서 지금 수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소금이 묻어있는 채로 그대로 삶으셔도 됩니다. 일단 먼저 콩비지를 먼저 볶겠습니다. 버터를 잘라서 넣습니다. 버터의 풍미가 확 느껴지는 콩비지이기 때문에 볶는 것도 버터, 그리고 마지막 완성 때도 버터를 넣어서 버터의 풍미를 확 느끼게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닭고기를 넣어주세요. 닭고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새우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물이 자작하게 나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콩비지도 따서 준비해 주시고, 콩비지를 넣고 볶는데요. 이 콩비지를 볶는 이유는 이제 콩의 풋내를 날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콩비지를 한번 볶은 다음에 또 육수를 넣어서 진하게 또 졸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닭육수 되겠습니다. 육수가 450cc, 설탕이 45cc, 맛술 30cc. 콩비지를 예전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선술집에 갔는데 그 처음에 서비스로 주는 음식이 콩비지였어요. 요만한 종지에다가 요만큼 담아서 나왔는데 그 콩비지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 가면은 콩비지를 한국에 알리리라 결심을 했었어요. 이게 또 한 가지 번거로운 게 요렇게 이렇게 잘라놓은 야채들을 양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맛을 들인 다음에 그 야채를 이쪽에 넣고 합칠 겁니다. 요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조리된 것을 이제 조립하는 걸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리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곤약과 야채를 이제 맛들일 국물을 만들겠습니다. 닭육수 400cc에 맛술 50cc, 간장 50cc. 이제 곤약하고 당근을 넣어서 살짝 끓이겠습니다. 한번 부르르 끓어오르면 불을 끄시고 그대로 담궈서 맛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콩비지가 지금 국물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짠맛을 넣습니다. 간장을 2큰술. 버터와 간장이 궁합이 좋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거 드시면은 그 사실을 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예, 원래 본인이 만든 건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아니 맛있어요 이건.
이제 맛들인 이제 곤약 당근은 자, 국물은 아깝지만 버리고 홍비지 안에 넣고 같이 익히겠습니다. 자, 이제 콩비지가 지금 이제 끓어오르는데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 농도가 굉장히 되직하기 때문에 그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이렇게 퍽퍽 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눈을 안 떼시는 게 좋아요. 금방 타버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쉬지 않고 저어가면서 콩비지의 이제 부드러움을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분을 더 바짝 졸이면은 좀 뻑뻑한 콩비지가 되고 수분을 적당히 남겨주면 입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콩비지가 됩니다. 아 뜨거. 그 콩비지가 지금 거의 국물이 이제 쫄아들고 없어졌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불을 끄고 넣고 순식간에 녹을 수 있도록 버터를 저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라놓은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가볍게 뒤척이고 그런 다음 평평한 그릇에 펼쳐서 식힙니다. 가능하면 이 콩비지 같은 거는 이렇게 랩으로 표면을 이렇게 밀착시켜서 식히시는 게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고 부드러운 콩비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버리고 싶지 않아. 자꾸 애착이가. 아이씨. 자, 그러면 두 번째 요리 병아리 콩조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를 손질하겠습니다. 뭐냐? 이 오늘은 이제 병아리 콩이 메인이기 때문에 병아리 콩 모양에 맞춰서 썰면 됩니다. 크기 맞춰서 네, 이 정도 크기가 돼.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다시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썰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마 이외의 재료는 전부 이제 병아리 콩 크기에 맞춰서 썰겠습니다. 자, 건표고 표고 그다음에 당근 당근은 지금 약간 병아리 콩보다 작은 크기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붉은색 재료들은 요리에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팽창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크기를 작게 썰어주면은 요리에 이렇게 어울리면서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넣는 양도 약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마 작두 썰듯이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연근인데요. 이 연근은 참 썰기가 애매하죠. 이것도 콩 크기에 맞춰서 적당히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연근에 간이 이제 골고루 배라고 이렇게 돌려서 써는 겁니다.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재료를 전부 다 한 냄비에 넣고 육수를 붓고 같이 졸이겠습니다. 가스오브시 육수입니다. 800cc 넣겠습니다. 자,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불 정도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단맛을 넣겠습니다. 설탕 2큰술 단맛이 어느 정도
이제 들었다 생각되면은 간장을 넣고 이제 그대로 졸이겠습니다. 간장 80cc. 병아리 콩조림은 이제 국물을 너무 바짝 안 졸이셔도 돼요. 이렇게 국물이 자작한 상태에서 불을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물에 잠긴 채로 이렇게 식으면서 이제 맛이 확실하게 이제 속까지 드는 겁니다. 오늘은 안주 삼총사입니다. 예. 안주를 세 종류 준비했는데요. 시샤모 매실 간장조림, 고사리 베이컨 볶음, 만두 토마토 샐러드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안주를 만들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거짓말. 이런 안주를 만들어 준 적은 없죠. 아, 그렇죠. 예. 예. 술 없습니까? 토마토는 차갑게 해서 위에 끼얹어서 그 온도 차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시샤모인데요.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먹어본 이유는 머리까지 부드럽게 익었나 먹어보는 겁니다. 머리까지 예, 잘 익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영록입니다. 저는 술을 주로 이제 반찬하고 많이 먹거든요. 오늘은 그런 개념의 술안주 겸 반찬도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샤모입니다. 열빙어죠, 열빙어. 요 열빙어는 몸의 3분의 2 정도가 알입니다. 살을 먹었는지 알을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알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이 시샤모를 이용해서 조림을 할 겁니다. 시샤모를 한 80도씨 정도로 가열한 물에 한번 데쳐낼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열빙어 겉면에 이제 묻어있는 이제 점액 성분을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하얗게 익은 그 부분을 씻어낸 다음에 졸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린 맛이 없이 담백하게 드실 수 있으시죠? 생선의 눈동자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석회질처럼 하얘지면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엉인데요. 우엉의 이 향이 생선의 특유의 비린 맛을 잘 잡아주고요. 그 아삭한 그런 식감, 그런 것 또한 재미난 요소입니다. 우엉 크기는 너무 굵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맛있게려면 요 심을 잘라주시면 돼요. 요 심은 맛이 없으니까. 구매보시는 다져주세요. 생선 조림에 넣어서 조리면은 상당히 색다른 맛이 되죠. 비린내도 상당히 많이 잡아주고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조리는데요. 지그재그로 놓아주시면 돼요. 이게 머리끼리 이렇게 쭉 놓다 보면은 나중에 꺼낼 때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는 머리끼리. 그래서 머리랑 꼬리 쪽 이렇게 지그재그로 놔서 나중에 담을 때 편하게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청주를 300cc 넣겠습니다. 네, 끓기 시작하면 아까 이제 다져놓은 우메보시를 넣겠습니다. 설탕을 넣겠습니다. 간장을 지금 50cc. 자, 이런 생선조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윤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을 줄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불로 쭉 한 번에 졸여내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윤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시샤모 조림 같은 거는 청주랑 잘 어울려요. 기본적으로 독주보다는 이제 소주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주. 주의하실 점은 와인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드시면 이렇게 비린 맛이 확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거품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죠. 이제 국물이 이제 쫄아든다는 지금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약간 냄비를 기울여서 국물을 위에 끼얹어 가면서 졸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겉표면에 계속 묻어나면서 생선에 이제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국물이 거의 이제 쫄아들었거든요. 농도를 보시면 거의 물엿 같은 농도죠. 약간 새콤한 맛이 있는 간장조림입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생선은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자무가 없을 때는 정어리 같은 거를 대체하시면 돼요. 이런 이제 허브로 장식을 하시면 조금 더 분위기가 날까요? 안주 삼총사 중에 첫 번째 시샤무 우메보시조림 완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약간 입맛을 돋구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음주 후 해장에 좋은 카레예요. 자, 드시죠. 꼭 국물로 이렇게 해장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드셔보시면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맛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카레가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맛있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강록입니다. 제가 집에서 즐겨 먹는 카레인데요.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 과일이 들어가요. 사과, 바나나, 그리고 또 하나, 망고 이제 처트니를 넣어가지고 약간 달큰한 맛을 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레는 이제 꼭 양파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단맛을 내주고 참 카레랑 잘 어울리는 야채라고 생각합니다. 좀 특이하게 좀 샐러리. 근데 샐러리는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샐러리는 조금만 넣어서. 중요한 건 일단 자르는 야채들을 이제 두께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건 두껍고 어느 건 얇고 하면은 이제 얇은 건 먼저 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꺼운 것들은 이제 안 익게 되고. 양파를 얼마나 이렇게 잘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틀려집니다. 그 살짝 볶느냐, 갈색이 날 때까지 이제 푹 이렇게 볶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양파 전체 이제 버터가 이제 코팅이 되면 그때 이제 불 조절을 하는 겁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해놓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뒤집어주는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레랑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버터라이스. 이제 불에 올려서 짓는 밥이 아니라 이제 오븐에 넣어서 짓는 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밥 모양은 이제 특별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슬라이스를 하셔도 좋고 약간 씹히는 맛이 좋으시면 이제 약간 좀 덩어리 있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생각나시면 요거 양파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 아까보다 훨씬 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한번 맘 먹고 해 먹어야 돼요. 양파 볶는 것 때문에. 보통은 양파를 많이 이렇게 안 볶고 도중에 지쳐서 그냥 먹어요.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오늘 같이 드세요. 이제 밥을 이제 지을 건데요. 쌀입니다. 쌀인데 요 쌀은 씻지 않은 상태에서 계량을 해서 그대로 볶겠습니다. 200cc 딱 깎아서 200cc 준비하시고 버터를 넣고 버터가 녹으면 양파를 볶겠습니다. 밥을 넣고
여기서는 양파의 매운맛만 살짝 날려주신다는 생각으로 볶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버터가 이렇게 코팅이 되면 쌀을 넣겠습니다. 육수가 필요합니다. 닭육수를 쓸 건데요. 닭육수를 넣어서 되게 고소한 밥이 될 겁니다. 닭육수 뽑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닭 한 마리 넣고 그냥 뽑은 그냥 간이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끓여놓은 닭육수를 붓겠습니다. 육수가 끓게 되면 오븐에 넣고 밥을 찍겠습니다. 온도는 180도. 20분 가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양파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이 되지를 않네. 요거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신경 쓴 만큼 확실히 맛이 좋을 겁니다. 양파는 이제 거의 이제 죽처럼 흐물흐물하게 이제 점점 변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이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나면 작업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했다가 막 타버리면 그걸로 이제 끝이니까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리고 양은 아까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볶으셔도 좋은데요. 이 상태까지만 볶으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양파의 농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만드는 카레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단맛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사과랑 바나나 그리고 망고 처트니를 사용할 겁니다. 사과 바나나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과 그리고 이 바나나의 당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다른 과일을 넣으셔도 좋은데 딴 거 드시면 책임은 못 집니다. 사과를 강판에 갈겠습니다. 바나나는 이렇게 칼로 썰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뭉개서 먹으면 식감이 완전히 틀려져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망고 처트니를 넣을 건데요. 처트니는 잼처럼 이렇게 졸여놓은 상태의 것을 얘기합니다. 과일 종류는 전부 다 섞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심을 준비했어요. 다리살도 상관없는데 약간 기름기가 많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고기 크기는 고기를 크게 드시고 싶으시면 크게 써시면 되고 취향에 따라서 잘라주시면 돼요. 고기를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제 밑간을 해서 굽겠습니다. 뒷면에는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간을 이제 국물 자체에다가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한쪽 면만. 밑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레를 끓이는 작업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는 이제 스테이크로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굽기 그 정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게 구워지면서 이 구워진 표면의 색깔이 이 고기의 향을 내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넣으면 더 풍미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고기를 완전히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방이 코팅만 되면 바로 건지시면 돼요. 나머지 야채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넣고 볶겠습니다. 나중에 다 한번 갈 거니까요. 일단 양파만 완성되면 여기서는 이제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기 야채를 볶을 때는 야채의 향이 충분히 날 때까지 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카레 가루 이제 14g. 자, 가루를 넣고 가루끼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면 됩니다. 이 밀가루는 카레에 약간의 농도를 주기 위해서, 카레가 너무 국처럼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밀가루가 이제 농도를 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뭉쳐지게 되면 이제 당 육수를 넣겠습니다. 당 육수는 총 양이 1.5L 들어가면 되고요. 밀가루가 뭉쳐 있어요 지금. 이 밀가루 덩어리를 풀어주는 요령으로 저어가면서 당 육수를 조금씩 넣으십니다. 준비해놓은 과일 좀 더 끓인 다음에 믹서에 갈아서 아주 곱게 해서 드셔도 되고, 덩어리 약간 씹히는 게 좋으시면 이 상태에서 끓여서 그냥 드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오늘 그냥 건더기 없이 하는 카레로 해서 믹서에 한번 갈아서 다시 끓이겠습니다. 저 이거 한 번도 안 써, 요거다. 이거 다시 하면 저 죽이실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좀 칠 것 같은데? 다시 냄비에 옮겨서. 어휴. 다시는 카레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카레가 될 것 같습니다. 농도는 이제 점점 이제 되직해질 겁니다.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오늘 여기 있는 고기 그냥 다 넣겠습니다. 이 고기 굽다가 남은 이 육즙까지 전부 넣고 끓일게요. 끓여서 거품이 떠오르면 이제 건진 다음에 완성하겠습니다. 농도를 보시면 돼요. 농도가 밥에 끼얹어서 먹을 만큼의 농도가 되겠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식으로 밥을 수북하게 담는 게 아니라 밥을 얇고 넓게 펼치십니다. 조그만한 미니 냄비가 있으면 여기에 분량의 카레를 듬뿍 담아주십니다. 남은 찰을 듬뿍. 카레와 버터라이스 끝났습니다. 여름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이제 요리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요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스 없이 육수를 내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뽑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10분 만에 뽑을 수 있게 물을 2리터 넣습니다. 2리터 넣고 다시마를 찬물부터 넣습니다. 제가 왜 가스 없이 많이 쓰냐면 1시간 동안 미션 하는데 다른 육수 뽑을 겨를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장 단시간에 낼 수 있는 육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가스오부시 육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마는 가능하면 팔팔 안 끓이시는 게 좋아요. 점액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조금 불필요한 맛이 많이 나옵니다. 요리에 따라서는 팔팔 끓이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팔팔 끓이지 않고요. 일단 다시마 육수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방법은 색깔이랑 맛,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스오부시를 넣는 타이밍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팔 끓는 상태에서 가스오부시가 딱 들어가면은 떡떠름한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오부시는 80도에서 90도 사이에 넣는 게 좋아요. 가스오부시는 두 번 나눠서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넣고 가스오부시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스오부시가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았다 싶으면 거르십니다.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갓수업을 좀 천천히 휙 한 번에 다 부어버리면 갓수업이가 부딪히고 깨지면서 국물이 탁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등기를 맞추고 있어도 갓수업이 국물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김을 한번 빼주는 게 좋아요. 이건 거의 뭐 오타쿠 수준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많이 뽑아보면 별의별 막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짜지 않고 자연스럽게 완전히 빠지는 것만 받아서 제일 좋은 육수만 받아서 쓸 겁니다. 색깔 보시면 되게 투명하고 향도 좋아요. 각각의 야채를 다 한 입 크기로 썬 다음에 기름에 튀길 겁니다. 표고버섯은 장칼집을 넣습니다. 그냥 튀기게 되면 이제 약간 질길 수 있으니까 드시기 편하라고 넣는 칼집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가진 껍질이 기본적으로 질긴 야채이기 때문에 껍질 쪽에 칼집을 넣어주면 부드럽게 익어요. 가지도 튀기면 굉장히 수축이 되니까 이 정도 크기로 썰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맞을 거예요. 단호박 속에 씨를 제거하시고요. 두께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두께. 오이 자르신 다음에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을 빼주는 빼주시면 요런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을 이제 슬라이스해서 요리에 넣을 건데요. 요리가 재미있어지죠? 이게 뭡니까? 파프리카입니다. 찍겠습니다. 색이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찍어서 놓으면 또 보기도 좋고 요리에 재미난 요소 막 이런 거를 마구마구 찍어서 모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가지랑 비슷한 길이로 토마토 십자로 칼집을 살짝 넣고 살짝 넣어두시면 칼 찝는 쪽부터 이렇게 봉오리가 살짝 핍니다. 그때 건지시면 됩니다. 안 벗겨도 되는데 일단 껍질이 없는 게 먹기가 편하고 어차피 튀기면서 껍질이 다 벗겨져요. 이건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재료들 튀기기 전에 일단 담글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갓소부시 국물 아까 뽑아놓은 거 400cc 간장 80cc 미림 80cc 청주 한 큰술 한번 끓여서 식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재료를 튀기는데요. 뭐 재료가 바삭해진다거나 그런 요리는 아니에요. 재료에 이제 기름의 풍미를 더해서 아무것도 안 묻히고 튀기는 요리입니다. 자, 가지. 친구들도 가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지 기름에 튀긴 가지는 먹더라고. 기름을 최대한 털어서 그대로 담아요. 차갑게 식힌 국물이랑 뜨거운 재료들이 식어가면서 서로 이제 맛이 있던 거. 단호박은 상태가 얇고 당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타요. 그러니까 단호박은 좀 주의해서 튀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 같이 넣었을 때 어떤 건 빨리 익고 어떤 건 덜 익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따로따로 해주는 게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기름이 싫으시면 탈탈 털어서 바로 담그시면 되고 이런 이제 파프리카 같은 거는 안 튀겨도 좋습니다. 근데 살짝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빼는 정도.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거의 뭐 생으로도 드시기 때문에 아주 아삭한 맛이 좋으시면 그냥 살짝 넣었다가 빼는 정도만. 자, 완성.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가 있을 때는 색감을 생각하시면서 담으시는 게 요리가 이쁩니다. 가게에서 하면 손님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차갑게 식은 국물을 이쪽에 뿌려줍니다. 물을 취향에 따라서 얹으시면 되는데요. 무가 국물에 많이 녹아드는 게 맛있어요. 튀긴 야채절임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